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재난대응정실에서 녹화 웹엑스 미팅을 처음 시도해 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몇 시에 웹엑스 미팅을 하자 그래서 웹엑스를 다운받아서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탑을 담당하세요. 실행하시고 개인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개인이 만든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시고 성균관대 사이언스 미팅에 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것만 바로 PC 저 타블렛 클릭만 하셔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팅에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시도에 그래서 미팅을 해서 지금 한 명이 들어왔죠. 들어온 사람이 그 저기 내 목소리 들립니까? 소리 볼륨을 키우세요. 볼륨을 여기 이게 볼륨이에요. 자, 그럼 방에 가세요. 방에 가서 가져가세요. 자, 가셔서 화면에 얼굴이 나오게 한번 해보시죠. 거기 비디오를 눌러보세요. 빨간 비디오. 지금 눌러보세요. 눌러주세요. 가서 앉아서 얼굴이 보이게 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여기서 저희가 컨텐츠를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걸로 하죠. 슬라이드시고 처음부터. 자, 이 발표 자료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럼 이 발표 자료에 대해서 우리 2020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도록 하죠. 아마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 기능들을 줄을 긋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주석으로 여기 밑줄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학생 성공이라든지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자연과학대학의 그 현재 상황 국제 평가 또 국내 평가 그리고 자연과학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KPI 달성도를 비교해서 그동안 성취된 내용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양적 추진에서 질적 추진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쪽에서 지금 본 내용들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 우선 무엇에서 얘기했죠? 자연과학대학의 목소리가 들리게.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그 목소리 빨간색을 누르세요. 목소리 빨간색. 스피커 있는 여기 스피커 부분을 키세요. 마이크 쪽을 빨간색을 누르세요. 제일 아래쪽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학장님 들리십니까? 좀 더 크게 얘기해보세요. 학장님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왜 스피커가, 내 스피커에 문제가 있나? 스피커에 문제가 있나? 잠깐 한번 웨이팅 해보죠. 학장님! 여보세요? 네, 학장님. 들려요, 말이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뭐 어떤 게 문제였는지 이해됩니다. 아까 다 녹음은 양쪽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됐을 겁니다. 아까 제가 사용한 것은 이 마이크였는데, 이 마이크는 잭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꽂으니까 마이크 기능만 있고, 스피커는 여기에 없으니까
컴퓨터 세개 꽂았을 때 소리가 안난 거고, 지금은 제가 이어폰이 되는 이 핸드폰에서 쓰는 마이크를 쓰니까 여기에 마이크로 말이 들리고, 그리고 이저 말이 녹음이 되고, 그리고 이 이어폰으로 소리가 들려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PC로 할 경우, 타블렛으로 할 경우엔 타블렛에 그 카메라하고 스피커가 다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게 USB용으로, 요 스피커를 학교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요 USB용을 꽂으면, 여기에 보시면 USB라고 써있죠? 요 USB용 스피커를 꽂으면, 아니, 마이크를 꽂으면,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독립되고, 또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그 USB를 꽂아서 두 개가 따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불편하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앞에 이어폰 잭을 쓰실 때는 헤드셋이나 그냥 간단한 요 스피커를 쓰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얘기했는데, 우리 김 비서가 한번 오늘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을 해볼까요? 녹음이 잘 되는지. 학장님께서 그 대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변의 중점 업무 중에서 요런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2020년 중점 추진 업무, 최고의 교육 환경 제공, 예산 공간 활용 최적화, 예산 관련 지침 검토, 가용 예산 검토, 네네.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 지금 이 첫째 화면은 보이는 거, 첫째 화면이 보이는 거죠? 학생 성공과 미래 가치 창출이. 그렇죠? 아, 지금 이 화면이 안 아직은 안 보여요? 보여요. 이 화면이 안 네네네. 보여요? 네, 지금 내가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콘텐츠 공유해서 이걸 하면은 지금 이 화면은 보이죠? 2020년 중점 어머, 추진 그렇죠. 업무입니다. 이 화면. 네. 요거 아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설 교육 과정 첨단 강의실 혁신적 교육. 이상하네. 지금 나랑 같은 걸 보고 있지 않나요? 이저첫 번째 페이지. 페이지. 첫 번째 아, 네, 페이지. 첫 번째 지금 어, 페이지. 네, 지금 보입니다. 보이시죠? 요 아래 요 줄을 읽어보세요. 네, 최고의 교육 환경, 연구 환경, 교육 프로그램, 베스트 팀워크, 학생 성공,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같이 토론을 할수 있는 거죠? 자,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채팅도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네. 채팅을 한번 해봅시다. 채팅에서 김선주와 또는 모두와 채팅을 하죠. 채팅을 하면 키보드로 채팅을 여기다 칠수 있나? 여기에 This is a test. 이렇게 채팅을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면서 또 들으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이세요? 예, 그럼 보입니다. 그쪽에서 답을 줘, 타이프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을 줘보세요. 보입니까? 보입니까? 질문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yes라든지 뭐 네라든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표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고 또 답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여기로 질문할 수 있고 또그 질문에 대해서 들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충을 해줄 수 있죠. 그렇죠? 다섯 명이 듣는다 그러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이 질문하면 교수님이 직접 질문을 답을 안 해주더라도 그 학생이 못 알아들은 거를 다른 학생이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이 공유 중지하면 이 화면이 공유가 끝나서 얼굴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미팅에서 녹화 이제 스톱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할지 이해가 되죠? 됐습니다. 행정실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기 로그인부터 여기 세팅돼서 이렇게 질문하고 할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걸 동영상을 그대로 녹음을 해줄 테니까 이걸 옮겨줄 테니까 이걸 보여주시면서 한번 설명하면 그럼 누구한테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다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